지난달 2일 원적에 든 화엄사 조실 금성당 명순대종사 49제 막제가 구례 화엄사에서 엄수됐습니다. 금정총림 방장 지유대종사를 비롯한 종단 원로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부대중은 명선 스님의 유훈을 되새겼습니다. 현장에 김민수 기자입니다. 몸에 늘 염주를 품었다. 2년 된 이들에게 나눠주며 대중포교에 앞장섰던 명선대종사. 스님이 평생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나눈 염주 아래는 중생들이 부처님법을 만나 행복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. 호남 지역 대중포교에 앞장섰던 금성당 명선대종사가 원적에 든 지 49일이 되는 날인 어제 사부대중이 구례 화엄사에 모여 스님을 추모하고 유훈을 기렸습니다. 늘 인자한 모습으로 또 자비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염주를 나눠주고 덕담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실 때가 그저께 있는데 오늘도 49제입니다. 선생님 뜻 잘 받들어서 문도 화합 잘해서 암사가 종단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정총림방장 지유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대종사, 원로의원 보선 원행대종사 등 원로스님들과 화엄문도 스님들이 참석해 영정에 향과 꽃을 올렸습니다. 문도 대표 진만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중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대중이 모여 사는 데는 화합이 제일이다. 수처 작주하며 늘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제자들은 스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. 불자들은 한없이 자비로웠던 스님 생전 모습을 회상하며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. 49일 동안 법화경 사경하면서 큰 스님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같이 했습니다.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큰 스님 꼭 극락 왕생하시길 기원드립니다. 한국전쟁의 참상을 지켜봐야 했고 권력을 잡기 위한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명선대종사.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대중포교에 진력하며 수행정진해온 발자취는 사부대중 가슴 속에 큰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. 한편 화엄사는 49제를 마치고 지리산 탐방로습과 경례를 연결하는 홍교인 삼소교 개통식도 개최했습니다. 화엄사와 지리산 경관에 취해 세 번 웃게 된다는 의미의 삼소교는 탐방객들이 화엄사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.